그리고 어둠어둠 열매. 이것도 굉장히 사기적인 열매라고 불리고 있죠. 어둠어둠 열매를 먹은 인물은 현 사황이라고 불리고 있는 마샬리 티치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사기면 티치가 한 30년이나 기다렸어요, 흰수의적전에서. 그렇죠. 이 열매가 제 사기니까 이거 티치가 말합니다. 내가 찾고 있는 열매다 하면서 무슨 열매가 굴러 들어와도 어둠어둠 열매가 아니면 안 돼. 이렇기 때문에 열매가 개사기긴 하에 무조건. 그리고 이거를 얻기 위해서 사치를 죽였다. 솔직히 말하면 바다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흰수염을 적으로 돌릴 만큼 진짜 사기적인 열매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기냐면 이게 악마의 열매 능력자의 실체를 잡고 능력을 차단하고 뭐 이런 사기적인 기술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에이스와 싸울 때도 에이스의 실체를 잡아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흰수염의 공격도 이렇게 능력을 사용해서 공격을 했는데 막아냈다. 그 두 개는 좀 다른 게 처음에는 실체를 잡은 거잖아. 실체를 잡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볼 때 무장색 팩 있으면 개나 소나 다 잡거든. 능력 무효. 능력 무효화가 전 사기라고 보입니다. FBI 씨는 어때요? 어때요?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흰수염의 능력이 지진펀치가 날아왔는데 이렇게 어둠의 힘으로 지진펀치를 끌어들이면서 지진을 아예 못 일으키게 만들었거든. 아버지 이제 지진은 못 일으켜. 이러는데 흰수염이 칼로 벤 다음에 이제 양팔 무거우고 죽이려니까 아버지 난 아들이라고 이러면서 진짜 추잡하게 대응을 합니다. 진짜 추잡하면 원탑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열매 능력을 두 개 얻게 된 계기가 아마 어둠어둠 열매의 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아들이기 위해서. 솔직히 뭐 티치가 몸이 이형이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솔직히 어둠어둠 열매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 보면 티치가 굳이 30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몸이 이형이라 두 개 먹었어. 그럴 수도 있긴 해. 근데 열매를 빼오기 위해서는 어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니카의 유일한 호적수가 되지 않을까. 니카가 너무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티치가 꺼버린다 능력을. 그래야 좀 재밌지. 니카가 개사기라 가지고 앵간한 능력으로는 상대가 안 돼. 그리고 그게 복선이란 말이 많습니다. 가이도우가 패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또 로우도 이번에 말했잖아. 사왕과의 대결에서 배웠다. 패기가 넘사다. 이러기 때문에 뭔가 패기떡밥 루피가 패기를 이용해서 능력발 티치를 이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은 마그마그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먹은 인물은 견 해군의 원수 사카즈키 아카이누입니다. 자, 아카이누가 마그마그를 먹었는데 진짜 성격이랑 뭔가 잘 맞아. 철저한 정이야. 진짜 불같은 성격이야. 이 사람은 진짜 마그마그나 이글이글 둘 중 하나 먹었어야 되는 사람이야. 자, 이렇게 마그마 개사긴 게 공격한 배를 완전 뚫어. 이렇게 공격력 센 건 처음 봐요. 솔직히 말하면 징베가 칠무애고 엄청나게 센 친구인데도 원큐에 진짜 생선구이가 돼버렸어. 심장 맞았으면 이거 죽었어요, 징베. 그리고 루피는 옆에 그냥 있다가 영구적인 상처가 남을 지경이야. 루피가 카이도 이런 애들한테 맞았지만 상처가 난 게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파괴력만큼은 원탑이다. 파괴력과 살상력은 압도적이다. 자, 그리고 이거는 활용을 좀 잘했지 않나요, 유성화산? 이게 난 제일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용암의. 근데 이거 있으면 진짜 떡삭일 것 같은 게 이거 갈겨버리면 일단 잡돌들은 다 죽을 것 같고 배도 다 타버려가지고 다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스모커가 먹었으면 마그마 블로우나 갈길걸. 이 사람이 먹어가지고 유성화산, 뭐 개신호면 뭐 여러가지 다 사용해. 명구, 대부나 또 분신 만들기도 해, 마그마로. 그리고 또 트레이드마크 기술인 명구. 이게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독자들이 뽑은 원피스에서 단일 딜량 1위 기술로 뽑혔습니다. 흰수염을 죽음으로 몰아간 기술과 에이스를 원큐 내버린 기술이다. 에이스가 솔직히 말하면 이때도 이미 사왕 최고 간부 하위권 정도의 강자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원콤이 나버렸어. 자, 노래 열매입니다. 능력자는 샹크스의 딸이라고 불리는 우타라는 친구입니다. 우타는 필름레드에 첫 등장한 극장판 캐릭터 중 한 명이고 어린 시절이 좀 나왔죠. 그렇습니다. 우타가 솔직히 말하면 세계 최고의 가수라고 불리기 때문에 노래 먹은 게 좀 잘 어울린다. 이렇게 서커스, 음악, 가수기 때문에 노래 열매가 노래를 잘 부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완전 찰떡인 열매다. 그리고 만약에 퉁퉁이가 먹었다 생각해봐. 그러면 이 사람 능력 발휘도 못할걸? 아니면 진짜 공격할 것 같아.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타월드에 끌려가게 되면 우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시전자리 이렇게 공격이 날라오는 궤도를 마음대로 바꾸고
자기는 뭐 왕관도 쓰고 있고. 그리고 토트 무지카를 소환할 수 있다는 그게 엄청나게 사기적인 부분이지 않나. 그렇죠. 토트 무지카가 샹크스와 니카 루피 이 두 명을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처음엔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능력을 가졌다. 와우. 그리고 또 이게 엄청나게 사기인 점이 이 토트 무지카를 조이보이가 경고를 했습니다. 와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진지한 방송인데. 와우. 자, 그리고 메료메료 열매. 이게 솔직히 말하면 가장 주인을 잘 만난 열매다. 그렇죠. 자, 메료메료 열매의 가장 큰 특징이 자신에게 매료된 사람을 돌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고, 그런데 또 먹은 사람이 세계 최고의 미녀라고 불리는 행콕이다. 예를 들어서 뭐 빅맘이 먹었다 이러면 아무도 매료가 안 될 거 아니야. 젊은 시절 빅맘을 데려와야 돼. 개면 가능한데 늙은 빅맘이 먹었다 이러면 뭐하냐? 그냥 기술 하나 떼고 싸워야 돼. 너 뭐하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신에게 반한 상대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냥 돌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화킬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티치가 이랬죠. 야, 이 능력은 남자라면 누구나 통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러면서 절대로 안 놔준다고 말해요. 어둠 능력으로 능력을 봉쇄한 다음에 절대로 안 놔준다. 이건 놔주면 감당이 안 돼 하면서. 그리고 이게 또 이것만 들으면 뭐지 싶을 수 있는데 이게 능력이 또 있는 게 그냥 때려도 돌로 변해. 이거를 또 잘 살리고 이 사람이 저것만 갈기는 게 아니라 공격을 직접 돌로 섞어서 공격을 해. 그리고 화살도 막 쏴요. 맞으면 돌로 변하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사기적인 열매 중 하나이지 않을까.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얼음얼음 열매입니다. 얼음얼음 열매는 복용자가 쿠잔. 전 해군대장 출신이죠. 그리고 현재는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친구이죠. 10번 대대장.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쿠잔이 거기 합류한 거는. 정의로운 친구 같은데. 정의가 없어. 옛날부터 해적에서 심은 스파이였어. 얘가 왜 그러냐면 루피도 살려주고. 어떤 해적이 심었는데요? 그건 아직 공개가 안 됐지. 엄청 거대한 해적이 심었다. 일단은 루피를 풀어주고 막 옛날부터 얘는 스파이 첩자짓을 했어요. 계속 로빈도 살려주고 지금은 검은수염 해적단 내통하고 아카이노한테 상처 입혀놓고. 아, 그럼 이 새끼가 로저보다 실제로 더 민폐 끼쳤네? 계속 민폐를 끼치는 중이야 또. 죽지도 않아서 계속 하는 중이야. 열매가 일반인이 먹으면 안 좋은 게 얼릴 수야 있어 그래. 근데 이렇게 깰 수 있기 때문에 이 열매는 그냥 일반인이 싹 얼리면 다 깨버려요 상대가. 당신 이렇게 얼면 깰 수 있습니까? 아니 일반인 말고 이게 폐기가 조금만 있으면 깨기 때문에 이 사람 그 강자가 얼리는 게 아니라면 얼려도 무용지물. 그건 좀 억까 같은데. 조용. 자, 그리고 이렇게 사체간 중 조즈로 그냥 얼려버린다. 이게 그래. 만약에 얘가 아니라 쓰레기가 얼렸다 그러면 팔로 바로 깼을걸? 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자세히 보면 아오키지가 이거 먹이를 하나 던져줍니다. 그래가지고 돌고래한테 인사도 해요. 미안하다 하면서 바다가 얼었네 하면서. 돌고래가 또 멍청해가지고 좀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미안해 그만합시다. 돌고래들이 IQ가 좋으니까. 돌고래가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 방송보다. 실제로 돌고래가 FBJ보다는 IQ가 높죠. 그렇죠. 돌고래가 IQ가 150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러면 예? 저와 비슷하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번쩍번쩍 열매. 자, 이렇게 키자루가 복용을 하고 키자루가 작은 레이저만으로 이렇게 큰 폭발을 일으키는 게 과연 열매가 좋아서 그런 걸까? 아니면 키자루가 잘 써서 그런 걸까? 키자루가 이거를 엄청 의존을 하니까 제파 센세가 일침을 가하기도 합니다. 야, 니 이거 믿고 까불면 언젠가 큰 코 한번 다친대. 이러면서 너무 능력을 믿지 마라고 말했는데 그런 건 없다 하면서요. 제파를 털어버리죠. 그리고 이게 보시면 레이저 빛을 쏘고 빛의 속도로 도망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엄청 활용을 잘한다. 흰수염과의 대결에서도 엄청난 회피 능력을 보여주면서 흰수염한테 기습을 제외하면 정탈을 허용한 적조차 없어요. 이렇게 흰수염이 공격을 하니까 빛의 속도로 피한 다음에 레이저를 꼽아 넣어버린다. 자, 그리고 사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입니다. 끝판왕 열매가 나왔네. 오케이. 이 열매를 복용한 사람은 현재 해적왕 후보 중 한 명인 루피. 거의 확정이죠. 99.9% 확률이죠. 0.1% 왜 있죠? 혹시 몰라요. 오다 작가님이 반전이다 이러면서 루피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적죠. 그러니까 1% 0.1%죠. 계속 옛날부터 이 사람은 고무고무 열매를 알려줬어. 사람 사람의 모델 태양신 니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쭉 고무고무로 살았지만 루피가 이렇게 카이도와의 대결에서 심장이 멎는 죽음의 위기를 넣으면서
이렇게 니카로 각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카로 피가 되었고 이게 진정한 열매의 진가를 끌어낸 주인의 업적이다. 그리고 이 열매가 얼마나 어렵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조이보 이후 아무도 각성하지 못한 열매인데 이 사람이 니카로 각성을 해버렸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니카가 되자마자 카이도우를 후드려 패. 원래는 털렸는데 세계 최강의 생물이고 사왕 중에 뭐 1대1은 최강이라고 불리는데 봐주란 건 이래가지고 너무 쉽게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 능력이 정말 사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정말 잘 만났다. 그리고 또 다른 니카 사용자들입니다. 조이보이와 로저입니다. 로저가 진짜 자유롭게 생겼다 진짜. 로저가 저거 먹었어도 개웃길 것 같은데.